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선한 것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가르침.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 말씀. 선을 베풀 능력이 있거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베풀기를 주저하지 말며. 너에게 가진 것이 있으면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너라. 내일 주겠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를 믿고 사는 내 이웃을 해하려고 계획하지 말며. 남이 너를 해하지 않았거든 이유 없이 다투지 말아라. 난폭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동도 본받지 말아라.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와 친근히 하신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으나 의로운 자의 집에는 축복이 있다. 여호와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얻을 것이나 미련한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악한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선을 행할 기회와 능력을 낭비하지 말고 행하며 악한 자와 악한 행위를 멀리하여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으라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의로 선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 은혜에 합당하게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고 악을 멀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이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